안녕하십니까. 갑작스레 패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패치 내용이 무엇이냐? 조금만 줄이고. 11월 13일 이 며칠이죠. 지금 11월 6일이죠. 11월 13일에 자유시장 캐시 아이템 아이템 판매 및 종료, 판매 종료가 된답니다. 이래서부터 자유시장이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고. 11월 23일부터 패치로 게임 내 거래 시스템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종료는 11월 13일에 미리 종료를 하고, 11월 23일부터 패치를 한다고 합니다.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자유시장이 종료되면 11월 13일부터 자유시장을 이용한 캐시 아이템 판매가 종료됩니다. 상점 같은 거 이제 일상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용사님들의 편리하고 원활한 활동 거래를 위해 개편되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을 없애는 대신에 더 좋게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들리는군요. 자, 거래 활동 개선 예정은 거래 수수를 통일시킨다.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위해 거래 방식 및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수수료가 똑같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이제 무슨 거래할 때 수수료 작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뭐 1억인데 1억부터 막 퍼센트 계좌 3%인데 1억 이하는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거래 통일이 된다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이하로 될 것 같아요. 왜, 이유는 경매장에 가면 MVP 같은 경우 수수료가 3%거든요? 그러니까 뭐 3% 이하 정도로 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럴 것 같고요. 다음은 이원화된 거래 사용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시장을 종료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시장을 종료하고 경매장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죠? 그리고 경매장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세 기능이 추가되어 최근 경매장에서 거래된 이게 말 그대로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장사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얼마에 팔렸고 나도 이제 이 정도면 팔린 것만 제가 막 목록해가지고 중간은 거래처 해놓고 이거 이 정도에 사서 이 정도 비싸게 팔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주문서 같은 거. 그때처럼 이제 말 그대로 자유시장에서 판매돼 있던 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경매장도 최근에 뭐가 팔렸는지 해서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이제 찜 기능이 추가된다. 말 그대로 예약 같은 느낌이죠. 판매 및 시세 리스트의 물품 중 자신이 가장 원하는 물품을 찜물로 갈 수 있다. 미리 해놓고 돈 모아서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팔린 것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악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오케이. 경매장의 검색 및 판매, 구매 편의성이 개선된다. 뭐 검색하는 거 뭐 에디셔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잘 나올 것 같죠. 그렇고, 최대 보유 가능 매수 확장. 현재 100억인데 최대 보유 확장해서 100억이니까 그래서 한 2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뭐 정확한 게 나온 게 없으니까 뭐 나도 모르겠어. 일단 그냥 느낌상 한 100억 했으니까 200억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것 같고. 자유시장 캐시 아이템 아까 말한 그대로죠. 말 그대로 캐시 이제 거래되는 거를 다 미네르바 부엉이 이런 거 다 없앤다는 것 같고요. 이상인가요? 이렇게 11월 13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있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